남녀 실업 핸드볼 최강자를 가리는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안동대회가 오늘 개막해 사흘간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개막한 이번 대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정규 리그를 마치고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을 거쳐 오는 4월 22일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테니스 유망주들이 실력을 기르는 안동 웅부배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도 개막해 11일까지 나흘간 안동 시민 테니스장에서 열립니다. 안동 용상초등학교와 서부초등학교를 비롯해 남녀 45개 학교에서 108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